안녕하십니까. CB 스파이더 리더 김병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인 CB 스파이더, 그 CB 스파이더의 코르타도 버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 스파이더의 클라우드 바리스타에서의 포지션은 이렇게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하고 활용 방법, 그리고 이제 코르타도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이제 끝으로 활용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두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잘 연계해서 이를 잘 관리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되겠습니다. CB 스파이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좌측처럼 스파이더가 없다라고 하면 개별 CSP에 대해서 각자의 API를 사용해서 연동을 해서 뭔가 프레임워크를 만들든 응용을 개발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파이더의 역할은 이제 우측처럼 이렇게 단일 클라우드에 마치 리전들처럼 이렇게 모아놓고 선택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API 그리고 공통 운영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더 효과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락인을 없애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들여다보면 스파이더의 역할은 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뭐 응용 컴퓨팅 환경 이거에 대한 디시전 포인트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맨 좌측이 이제 기존 클러스터 기반으로 구축해가지고 사용하던 환경이죠. 이 환경에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브랜드부터 이제 선택하는 것부터 락인이 잡히기 시작하죠. 저거는 이제 프로젝트 시작 또는 저 서비스 론치 뭐 3개월, 6개월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돼야 되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죠.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응용들이 클라우드로 옮겨갔고 이 클라우드는 이런 브랜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CSP를 쓸 것인지 그래도 약간 늦춰지기는 했지만 이것도 이제 한번 결정이 되면 대부분이 락인 상태로 이제 끝까지 거의 옮겨 탈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CB 스파이더는 이러한 CSP들 사이에서 이러한 결정 포인트를 이제 약간 뒤로 늦춰 드립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동일 API, 동일 제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마치 하나의 클라우드의 리전을 선택하듯이 클라우드들을 선택해서 그때 디플로이를 하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파이더를 어떻게 쓸 것인가 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하실 거는 이렇게 이제 크리덴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고 각 CSP 연동하고자 하는 CSP의 크리덴셜을 발급받은 다음에 스파이더의 현재 뭐 GitHub 리드미를 보시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몇번 하면 이제 여기까지 서버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받은 크리덴셜을 서버에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VPC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키, 그다음에 VM 생성하고 제어하는 거 그리고 그 VM에 로드 밸런서를 붙인다거나 디스크를 붙인다거나 스냅샷을 뜬다거나 이런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를 각 CSP에 매니지드 K8S를 이제 연동해서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뭐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상의 크리덴셜 발급받아서 그 크리덴셜과 리전들을 등록하면 그 순간 이제 밖에 있던 CSP들이 가상으로 실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스파이더의 대상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둬놓고 발급 아까 이제 등록해둔 연결 정보를 가지고 VPC를 만들면 대상 CSP의 대상 리전에 찾아가서 만들어준 그런 형태로 됩니다. 매 순간 API 콜을 할 때마다 그거의 이제 이력 정보를 로그로 뽑아주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통계 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가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스파이더 메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버까지 실행할 수 있고 연결 설정을 아까 크리덴셜과 리전을 등록을 해서 하나의 키값으로 등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 리전을 선택해가면서 이제 이러한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라떼 버전, 이전 버전 라떼 버전은 VPC 시큐리티 그룹 키 페어에서 VM 만든 다음에 제어하거나 NLB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코르타도 버전에서는 이 VM에 디스크도 붙이고 스냅샷을 떠서 그 스냅샷 뜬 걸로 다시 VM을 생성하는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K8S를 생성할 수 있고
게스트 OS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메뉴는 이제 이 네 가지 API를 사용해서 쓸수 있습니다. 웹 기반의 어드민 웹, 그다음에 터미널 기반의 CLI, 그다음에 REST API, Go API. 어드민 웹은 이제 뒤에 시연을 이제 이걸 가지고 할 거여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보다는 지금 캐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아까 초반에 이제 크리덴셜이랑 리전을 등록해서 커넥션이라는 걸 등록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록된 애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 이 커넥션을 선택할 때마다 이 상황판에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떤 CSP, 어떤 리전을 지금 그 리전에다가 작업을 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고 그 상황에서 VM 기반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거가 이제 첫 번째 제어입니다. 그래서 VPC 시큐리티 그룹, 키페어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VM을 만들고 위로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아래로는 디스크 그거를 스냅샷을 뜨면 마이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지만 PMKS가 있습니다. 똑같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쓰면 PMKS까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요 부분이 생성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래쪽에서 생성하면 가운데로 점점 늘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CSP 선택할 때마다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 사용자는 그냥 클릭 이 플러스 버튼만 눌러 주시면 들어가는 거고 이름만 바꿔 주시면 계속해서 이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저도 요약하자면 커넥션을 등록하고 선택하고 그 커넥션을 기반으로 VM 인프라를 만들고 PMKS를 만들고 그거의 목록은 추가할 때마다 가운데 보여주고 이거 이제 뒤에 시연이 동영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시간을 좀 투자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CLI며 REST API, Go 이런 애들이 이제 자료집을 참고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실제 스파이더 구조를 좀 닮았고요. 위로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운데 서버, 밑으로는 드라이버 API하고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동 대상이 있고 이 드라이버라는 놈을 이 드라이버 API 규격에 맞게 만들면 대상 클라우드에 대해서 만들면 서버에 착 달라붙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부에서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저 규격을 따라서 만들기만 하면 대상 클라우드들이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바리스타에서는 이렇게 8종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존, 애저, GCP, 알리바바, 텐센트, IBM, 오픈스택, 클라우디. 그 외에 이제 계속 추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더 많은 클라우드들이 특히 국내 클라우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뭐 기술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추상화입니다. CSPA가 제공하는 API하고 제공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 API하고 사용 방법과 플로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추상화시켜주는 거가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시간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과 공통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드라이버에서 기능을 메꿔서 똑같은 모습으로 올려줘서 기능 정의를 하고 그 기능을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게 API로 뽑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이버 API가 되는 거고 저 API를 만족하는 애들을 만들어내면 이제 밑에 와서 착착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아마존 GCP 드라이버 만들 때마다 이렇게 붙는 거고 서버 파트에서는 이제 똑같이 쳐다보고 쓸 수 있는 스파이더를 활용하면 이제 이러한 인프라에서 코드 IAC 형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메인 동일 코드 현재는 이제 뭐 VM을 만드는 CB 스파이더의 CLI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중에 이제 클라우드마다 어쩔 수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ID라든지 VM 스펙이라는 거 그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커넥션 어떤 크리덴셜을 가지고 어떤 CSP 어떤 리전을 할 건지 요 하나에 담아져 있는 거고 요 세 개 정도를 변수로 빼놓기만 하면 아마존에 뭐 서울에 VM을 만들기도 하고 텐센트에 베이징에 만들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파이더가 연동되는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코드는 그냥 들고 계시면 되고 이런 변수를 바꿔가서 넣어주면 연동될 때마다 다양하게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르타드 버전이 이제 라떼 버전보다 좋은 점은 기존의 라떼에다가 프랙티컬함과 트레디함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프랙티컬함은 실제로 저희가 이상적인 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림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실제 필드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가장 가려웠던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디스크, 그다음에 이제 스냅샷 뜨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든 뭐 다른 OS들,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으로 트렌디한 게 이제 K8S죠. 프로바이더가 매니지해주는 K8S. 저희 이제 PMKS라고 간단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디스크라고 하는 거는 실제 컴퓨터에서는 외장 하드디스크, 뭐 USB 디스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의 라떼 버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VM에 기본적으로 달라붙어 있는 루트 디스크, R 디스크, 요거는 이제 VM이 삭제되면 디폴트가 이제 같이 삭제되는 거죠. 저걸 유지시킬 수 있는 CSP도 있지만. 그래서 VM이 사라지더라도 계속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필요할 때 또 다른 VM을 붙여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하죠. 이 기능 자체로는 뭐 바리스타가 추가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CSP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걸 붙이는 방법이 실제 써보시면 아마존에 익숙하신 분이 GCP 가서 쓰려면 한참 헤매야 됩니다. 거기다가 API 가지고 이제 저걸 똑같이 핸들링 하려면 if문, 스위치문을 이제 계속 남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수고로움을 이제 스파이더에서 껴안은 거고, 그래서 이제 디스크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코르타도 버전부터는 8개의 클라우드에 대해서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는 CD 라이터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VM 깨끗하게 깔아놓고 설치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든 다음에 CD 꺼놓은 다음에 컴퓨터 사면 새로 깔아서 쓰던 시절처럼 소프트웨어 잔뜩 깔고 데이터 막 만들어냈는데 VM을 바꿔치거나 뭐 해야 된다. 뭐 그럴 때 이제 또는 백업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꾸어놓은 다음에 그 마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VM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뭐 이런 환경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CSP에서 다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런 걸 이제 동일한 플로우로 심플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심플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 기본 가정은 복잡한 기능 또는 풍부한 기능을 좀씩 줄일 수밖에 없는 점은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 이제 리더분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한 번에 또는 코어 기능에 대한 걸 일괄적으로 만들어낼 때는 스파이더를 쓰고 또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뭔가를 조절해야 된다. 그럼 이제 테라폼이나 그 CSP, SDK 같은 걸 겸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고 전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앞에 설명드린 거 퍼블릭 이미지에서 최초의 퍼블릭 CSP가 제공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VM을 실행시킨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디스크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활용을 하다가 한번 백업을 하고 싶다 또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스냅샷을 떠주죠. 그럼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가 같이 꾸어지는 상황이고 뭐 이걸 기반으로 새로운 VM을 떼어내서 신입 직원한테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백업으로 저걸 필요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OS 확장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전에 라떼 버전까지 저희가 우분투 중심으로 계속 작업을 해왔거든요. 이유는 이제 뭐 사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저렇게 많은 기능들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우분투 하나만 놓고 계속 어느 정도 올라와서 지금은 이제 데비안 10하고 이제 MS 윈도우를 두 개를 붙였습니다. 이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리눅스 계열은 전부 CB-user라는 계정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생성한 SQL을 가지고. 이 부분도 실제 써보시면 CSP마다 또는 동일한 CSP도 이미지마다 로그인해야 되는 계정이 다 다르거든요. 저거를 API 가지고 코딩을 한다고 해보면 되게 복잡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를 사용하면 기본 계정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윈도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하고 입력하신 패스워드로 접속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K8S입니다. 초창기 K8S는 대부분이 설치해서 사용을 했었죠. 클라우드에서도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저 K8S가 거의 예전에 뭐 하둡처럼 거의 인프라의 자리를 잡으면서 클라우드에서도 얘를 하나의 그냥 자원처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매니지드를 직접 대부분을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연동을 시킨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잘 엮어주는 거지 실제 기능은 대부분 CSP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를 쓰면 이렇게 인프라 매니저 같은 이제 사람이 API를 써가지고 스파이더 API를 가지고 이제 찍어내는 거죠. 계속 아마존에 뭐 저 도쿄 뭐 GCP에 어디 이렇게 쭉쭉 찍어내는 거죠. 스파이더 영역은 이 PNKS를 관리하는 영역까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쿠브 컨피그를 뽑아서 제공을 해요. API를 제공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뭐 쿠브 컨트롤러로 쓰든 아니면 렌즈나 이제 쿠브 스피어 같은 K8S ID 환경에 붙여가지고 쓰든 그럼 이제 더 풍족하게 이제 저거를 관리를 편하고 풍족하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런 모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K8S도 이제 뭐 부르는 이름이며 이런 것들이 기본 골격은 똑같아요. 쿠버네티스 똑같은 애들이 와서 그걸 각 CSP에서 저걸 녹여놓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똑같지만 이름이나 뭐 사실 이런 엔드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점 이런 게다 달라요. 어떤 애는 껍질만 클러스터만 만들면 제공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노드 그룹을 넣어야만이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현재는 스파이더는 이제 이런 컴포넌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CSP 영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 그룹이라는 걸 계속 하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계속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드 그룹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현재는 VM입니다. 그리고 애드온 추가하는 애드온 기능들이 있고, 요 전체를 클러스터라고 하고, 이거를 억세스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그래서 여기에는 엔드포인트하고 쿠브 컨피그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PNKS는 좀 늦게 출발해서요. 현재 3개가 1차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그리고 현재 이 3가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연말쯤, 뭐, 좀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 계획은 연말쯤에 하면 이렇게 6개를 똑같은 API 가지고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로드맵입니다. 사실은 스파이더는 초기에는 굉장히 큰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단의 그림을 그려가는 거를 좀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뭐, AI이며, 뭐, 이렇게 분산이며, 근데 좀 해놓고 현실에서 이제 좀 사용하시고 이렇게 저런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아직 먼 얘기고, 사실은 뭐, 로드밸런서도 안 되는데, 디스크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쭉 미루고, 지금 이제 이 연도 및 통합 제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능하면 빨리 지금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실용적인 거, 이런 거를 좀 계속 추가할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사실 이제 1번 시연은 8개를 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또뭐 그거는 서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두개 하나만 하기에는 이제 그걸 알수 없기 때문에 아마존의 OIU하고 알리바바의 베이징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요 순서대로 할 거예요. VPC 시큐리티 그룹 시큐셜 키를 만들고 VM 생성을 하고 디스크를 붙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스냅샷을 떠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VM 생성하는 것까지 뭐잘 되겠죠. 근데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연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어서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 그 어드민 앱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버를 띕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API 리스트를 엔드포인트를 보여. 그중에 이제 어드민넷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버 어드민넷 서버가 떠요. 아, 브라우저. 그럼 이제 첫 줄이 아까 설명드린 커넥션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미 제가 이제 등록해 놨어요. 뭐 이거 저거. 그래서 아마존의 OIO를 지금 선택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일은 이제 요 현황판에 떠 있는 애에 대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VPC를 만들러 갑니다. 그럼 이미 이제 기본 값이 들어있어서 뭐 사이드 이런 거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냥 추가를 해요. 그럼 추가 됐죠.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걸려요. 동영상을 편집을 좀 한 거예요. 아니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시큐리티 그룹. 뭐 이게 룰 설정이 힘들죠. 일단 그냥 해요. 그럼 지금 다 포트를 열은 거예요. 키페어 VM 키를 하나 만들면 만들어지고 하나가 똑 떨어져요. 그러면 요놈 들고 VM을 들어가면 되세요. VM 가보면 아직은 하나도 없고 앞에 만든 자원들의 리스트가 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얘도 그냥 일단 추가를 딱 하면 그럼 키페어 앞에서 다 만든 거예요. VM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퍼블릭 IP가 붙어 있습니다. 그 VM에 어떤 키페어를 썼는지 유저는 뭐 항상 현재는 똑같아요. CB유저. 그리고 디스크로 가서 이제 붙일 디스크를 만들어요. 이런 애들을 만들 수 있고 그 중에 뭐 30기가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하드디스크, 아니, NAS, 뭐 USB 이런 거 하나 사온 거예요. 30기가짜리 추가할 수도 있어요. 사이즈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안 쓰지만 아까 만드는 VM에 어태치를 시킵니다. 그럼 지금부터 VM 1번이 저 디스크의 주인이 돼요. VM을 다시 가보면 이렇게 데이터 디스크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냅샷을 뜹니다. 지금 이제 이 디스크까지 스냅샷이 제대로 떠서 제대로 그대로 똑같이 올라오나,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가 있는지까지 하면 좋은데, 데이터 있는 거는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고, VM이 실제 뜨나. 그래서 VM2에 대해서 MyImage 가지고 만든 거, VM을 생성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리스트가 나올 거고, VM 2번으로 만들었죠. 똑같이 30기가짜리가 아이디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 디스크에 가보면 이제 두 개가 돼 있어요. 정말로 잘돼 있는지를 이제 아마존에 가봤어요. VPC부터 보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VM만 딱 가보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스토리지에 정말 30기가짜리가 붙어서 이제 만들어져요. 저 안에는 실제 데이터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알리바바의 베이징 리전에 가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쫙 바뀌죠. 나머지는 똑같아요. 다르면 제가 길게 할 텐데 똑같기 때문에 빨리 돌렸어요. 디스크 만들어서 VM 두 개가 딱 만들어집니다. 뭐 저거는 실제 해보시면 이제 저렇게 쓰는 법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알리바바에서도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리프레시를 이미 했지만 저기 들어가면 이제 실제 스토리지가 아까 40기가짜리 붙였을 거예요. 얘는 그 40기가짜리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시연이, 그래서 VM 인프라를 사용하는 거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가 첫 번째 시연입니다. 두 번째 시연은 이제 K8S에 대한 시연입니다. 얘도 지금 세 개가 붙을 수 있지만 두 개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텐센트 서울에 있는 리전이고 하나는 MS의 이제 미국 동부 쪽에 있는 리전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스파이더 가지고 만들어라 하면 이제 요런 형태로 K8S 요 버전으로 만들고, 얘는 요런 형태로. 앞에 있는 VPC나 요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활용을 하고 요거를 넣어줘야만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쿠브 컨피그를 복사를 할 거예요. 어드민웹을 툴에 이제 다 만들어져서 준비가 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않을 때 하면 안 되고, 준비가 되면 이제 요걸 복사해서 아까 뭐 서드 파티 도구들, 뭐 렌즈가 아니어도 돼요. 지금은 제가 렌즈를 좀 써봤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쓰는 방법 까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K8S죠. 아까는 VM이었고, 서버는 떠 있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보면 저걸 알수 있고, 똑같이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커넥션을 이제 선택합니다. 텐센트 서울. 그다음에 이제 이미 만들어 놨어요. 얘는 뭐또갈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PMKS로 들어가면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뭐 버전이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만들어지면 나오는 거고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뼈대만 나와요.
클러스터만 만들어줍니다. 아직 노드 그룹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세팅을 했는 거. 이거 수정하시면 돼요. 사이즈나 뭐 VM 규격 받고 싶으면 수정하면 되고 지금 노드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드포인트하고 쿠브 컨피그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 보안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게요. 지금은 어쨌든 그대로 편하게 지금 개발이 먼저니까 복사해서 렌즈에다가 추가하는 거가 있어요. 얘네도 이제 쿠브 컨피그를 끌어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착 달라붙어서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아까 복사한 걸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이제 연동 커넥션이 되고 헷갈리니까 이름을 이제 바꿀 거예요. 얘를 텐센트 스파이더라는 이름으로 이건 프로필을 그냥 프로필 네임을 바꾸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저는 이제 하는 거는 헬름에 가가지고 쿠브 프로메테우스를 깝니다. 그래야 노드 상태가 보여요. 안 그러면 노드 상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나미 거 쿠브 프로메테우스를 설치를 합니다. 뭐 이거 다 이건 지금 스파이더랑 상관없어요. 스파이더는 쿠브 컨피그 제공하는 것까지만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쓸래?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삼아 엔직스를 서비스 로드 밸런스 서비스로 프로비저닝을 할 거예요. 이 K8S에다가 그두 개를 깔아야 이제 제대로 쿠버 CSPF나 뭐 이런 걸할수 있으니까 이제 다 배포가 됐어요. 그러면 서비스에 가보면 엔직스라는 거가 이제 이렇게 배포가 돼 있습니다. External IP, Public IP가 붙어 있고 로드 밸런서 타입 요거를 이제 복사했다가 현재 80 포트로 열려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저거를 열면 엔진스가 아무것도 안한 깨끗한 엔진스가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프로메테우스를 깔아놨기 때문에 요거가 보여요. 원래는 안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노드 정보 가면 노드 리스트도 다 보이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동영상에는 생략이 됐지만 자 이제 똑같이 애저에 대해서 이제 애저의 미국 동부 쪽에 가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 커넥션 선택을 하면 샥 바뀌고 똑같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 키페어까지는 클릭만 해서 확인만 할 겁니다. 똑같죠? 그다음에 이제 PNKS로 가면 뭐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얘도 이후부터는 똑같은 거를 렌즈에 붙여가지고 똑같이 헬름하고 헬름 가서 저런 애들 설치하고 잘 배포가 끝나면 서비스 가서 저거에 확인을 하고 뭐 이렇게 여기 연말이 되면 이제 6개의 CSP에 대해서 각 3개의 어느 리전에 대해서든 이렇게 순식간에 배포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쿠버네티스 아이디 도구 같은 걸 활용하셔서 뭐 이것저것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는 이제 유인물 보시면 뭐 이렇게 설치 활용 가이드가 있고 다 GitHub에 매달려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고 현재 이제 뭐 처음부터 계속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의 선을 거쳐서 지금 이제 현재 스파이더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역시나 시간에 쫓기시는군요. 혹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온라인상으로 질문 제가 두 개를 다 드려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오버하긴 했는데 짧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김지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저희가 클라우드 바리스타 운영 환경은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모두 운영 가능할까요? 그리고 퍼블릭 AWS, Azure, GCP 등 환경에서 특정 벤더사 종속적인 환경 설정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일단 특별한 환경 설정은 없고요. 근데 PNKS 들어가면은 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자동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그냥 API 쓰시는 것처럼만 똑같이 쓰시면 돼요. 스파이더 API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되고, 하이브리드 뭐 환경 이런 거는 구축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오픈 스택을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픈 스택을 어떻게 운영하냐, 뭐 이렇게 대해서 잘 엮어서 쓰시면 물론 기능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는 다 오픈한 API 가지고 모든 CSP 그다음에 오픈 스택도 마찬가지, 오픈한 API 가지고 엮어서
같이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스택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위에 올라타는 저희가 이제 커먼 프레임워크여서 위에 올라타는 어떤 프레임워크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애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성문관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클라우드 운영의 복잡성, 차별성 때문에 최근에는 솔루션별 클라우드 전문가들을 별도로 선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특정 솔루션사는 자기들이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제공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메인프레임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아마도 지금 CB 스파이더가 이제 밑단에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해서 동일 사용 방법을 제공해주는 기술이다 보니 지금 이제 필드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AWS 전문가, GCP 전문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단칼에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예전에 오라클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필드에서 오라클을 다 전후를 했었고 그 이후에 ODBC, JDBC라는 게 나왔어요. 오라클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MySQL이나 다른 걸 붙여서 쓸 수 있는 하지만 여전히 안 옮겨가는 옮겨갈 수 없는 애들도 있고 뭐 안 옮겨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은 오라클의 굉장히 구석에 있는 특별한 기능 이런 것들은 ODBC, JDBC로는 못 옮겨가거든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저희도 스파이더도 기본적인 기능을 쓸 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것조차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어수선하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CSP들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가 저희가 지금 제가 스파이더에서 소개한 거는 정말 그 중에 굉장히 일부고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상화해가지고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뭐 AI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상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그쪽 전문가가 필요하고 아래쪽조차도 사실은 초반에 빠르게 어떤 거를 환경을 좀 이거저거 써보거나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볼 때는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디테일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뭐 테라폼이든 아니면 이제 각 CSP에도 다 SDK 다 제공하거든요. 복잡해서 그렇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람이 볼 수 있는 API가 아닌 CSP들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쨌든 그런 복잡성을 지금 누군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차피 할 거 지금 스파이더에서 다 끌고 내려와서 일단 스파이더가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 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 저희 오전 세션에서 커뮤니티 리더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서로 다른 이질적인 클라우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PI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그냥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게 엮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그냥 또 하나의 클라우드를 여러 리전을 쓰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아마 이후에는 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김병석 프레임워크 리더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